즐거운 성탄주일 축하예배로 드리지만은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한우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한우카 절기는 겨울 이 시절에 또 특별히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이 반드시 그 뜻을 알고 또 지켜야 할 이와 같은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가을 예수와의 절기 중에 아홉 가지의 절기를 마친 뒤에 오늘 제 10강으로 한우카 절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한우카라는 뜻은 dedication, 헌신한다, 봉헌한다. 또 성경을 보면은 수전절로 나와 있습니다. 한우카는 유대인 달력의 키슬레프 25일에 시작되는 8일간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선셋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일 동안을 지키는데 이는 헬라의 종교 탄압과 또한 유대인들에게 가졌던 그 귀중한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헬라의 제우스 신과 이방 신으로 융화시키는 이와 같은 무서운 정책에 탄압했던 그 여러 가지 헬라의 영향력을 저항을 해가지고 맥가비를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들의 기적적인 승리를 기념하는 특별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우가 절기는 특별히 우상에 더럽혀진 성전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메노라의 촛불을 밝히는 이와 같은 일을 시켜서 더럽혀진 모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성결케 하여 재봉헌을 했던 이와 같은 영적인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맥가베 형제들과 또이 헬라 세력들을 대항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모든 것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메노라에 가가지고, 이건 이제 일곱 등입니다. 메노라에 가가지고 등을 키려고 했더니 그 기름을 사용할 분이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면 이제 불을 켤 수가 없어. 성전이 어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조그만 병에 들었던 기름이 무려 8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8일 동안 기적적인 방법으로 촛불이 켜진 것을 기념하여 아홉 가지의 촛불을 준비해가지고 맨 가운데는 이건 예수님의 불입니다. 예수님의 불을 제일 먼저 켜가지고 이 불에다가 이제 첫날은 오른쪽, 둘째 날은 그 다음, 셋째 날은 그 다음, 넷째 날은 그 다음, 그래가지고 8일 동안을 불을 매일 키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찾아서 재봉헌했던 것을 만방에 알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우가에 메시안 유대인 교회에 가가지고 메시지도 훈련받고 또 이렇게 한우가 지키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배워가지고 왔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오한나 권사님 가정에 한 세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니까 오늘 저녁 가르치시고 또그 다음 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크리스마스와 함께 기쁘게 즐겁게 지나는 좋은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제가 지난주일과 지지난주일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신 그것을 대신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우카를 이야기해서 올해 5769년 유대인들의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20, 오늘부터 29일까지 계속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생각하기를 왜 우리 교회가 이 한우카를 이해해야 되는가? 또 어떤 분들은 한우카를 직접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 한우가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 보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오늘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을 지키시기 하여 겨울에도 불구하고 키슬립 25일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다니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전절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봉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성전인 우리의 몸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됩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몸이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아멘. 외세에 세상 물결이 온 우리의 온 몸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빼앗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다 물리치고 한 해를 지금 보내면서 성전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한우가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한우가를 지키며 또 우리가 빛을 촛불을 등경 밑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두운 곳에 비추기 위하여 이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적인 빛이지만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 한우가는 반드시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이제는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럽히게 될 방법이 지난 2200년 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 한우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가운데 서번트 라이트에서 쭉 이렇게 8개의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우가가 8개의 촛불이 있는데 이 팔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과 30절 보니까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8일 만에. 그래서 촛불이 8개입니다. 하나님께서 8개의 촛불을 켤 수 있도록 8일 동안 촛불을 켤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을 기념합니다. 또 이것을 거룩히 봉헌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촛불을 쓰지만은 당신은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기름에 신지를 담아가지고 맨돌아 등을 킬 적에 그 기름은 모든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생활 전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집, 우리 교회, 우리의 생활 전체, 우리 식구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고 구별합니다. 레위기 9장 1절에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또 레위기 9장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또 솔로몬이 역대하 7장 1절에서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또 역대하 7장 9절에 제8일에 무리가 한 성일을 연이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다 보실 수 있지만은 이 메시지를 오디오로만 들으신 분들 보면은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봉헌하는 날입니다. 데디케이션, 한우카 날입니다. 그래서 한우카가
실제 있기로는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있었지만은 훨씬 전부터 토라를 통해 하나님이 이 한우카를 준비하셨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을 합니다. 한우카를 합니다. 봉헌을 합니다. 거룩히 구별을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내려온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5절 이하에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해 그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한우카에 재만 청소를 합니다. 대게트 시바를 보면은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눈에 보이니까 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신 다음에는 막 열심히 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 딱 와가지고 벽장을 열어본다든지 크로셋을 열어본다든지 잘 안 쓰는 곳을 열어보면 모든 더러워진 것이 다 걸려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벽장이나 크로셋 안에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오늘 해가 지면서부터 8일 동안은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집과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하고 성결케 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0장을 보면은 그렇게 준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는요, 성전과 관련되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그건 물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와 성전이 이 땅에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또 에스겔서 10장 19절에 그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그 성전 문지방에 이렇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고 또 그룹 전사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더니 에스겔서 11장 23절을 보니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결정적이고 정말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할 문구에서 이 한옥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성전 동문을 지나서 키드론 밸리를 딱 지나가지고 그 동편에 있는 산이 감난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따라서 그 동편산 감난산으로 딱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에스겔은 600년 후에 있게 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봅니다. 영광이 떠난, 그래서 감난산에서 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영광이 감난산에서 떠나셨다가 오실 적에도 그리로 오신대요. 이 얼마나 이 한우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들은요, 이 한우카를 모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제대로 해석이 안 나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태복음 24장을 얼마나 강의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우카를 가지고 딱 비춰보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다
토라에서 예언하셨다. 토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언제부터 구하였다고요? 처음부터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있게 될 일이 전부 이 토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찾는 운동을 지금 우리가 이 절기 공부를 통해 하게 됩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3절과 4절을 보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지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때 동편산에서 떠나셨던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장면이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우리 교회 맨 뒤에 저쪽 우리 실비아 목사님 바로 뒤에 있는 그림 있죠? 그 그림 장면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지상재림하신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한옥가와 딱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예언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데요. 예수님의 지상재림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43장을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여기서 보니까 많은 물소리 같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1장 15절에 그의 발은 불매에 달려난 빛날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모르면은요. 요한계시록 해석도 제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사건이 동에서 떠나다 동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동에서부터 쫙 임하는 것을 번개가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번쩍이다. 여기서 번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깊은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고천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수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지상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동편산에서 내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모든 영광을 시카이나 그러니 쉐키나 영광을 치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 수전절 한우카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또 과거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그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70년 후에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고 정결하여 한옥화를 다시 합니다. 에스라 6장 3절과 5절과 16절 보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니 이전 곧 제사드리는 저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은 각기 본처에 둘지나 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모든 기물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한옥화 다시 재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여기서 봉헌식을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하누카 영어 성경을 보면 데디케이션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진 뒤에는 반드시 빨리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누카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 이것을 깨끗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팍 어두운 곳을 몰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이 영광의 주님을 만날 준비라는 겁니다.
또 이제 앞으로 성취될 예언이 또 다니엘서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날 때 다니엘이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8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는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으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리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주변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야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사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가더니 강상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막을 향하여 났더라.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요. 이 한우카 연결하니까 또 종말의 열쇠가 풀립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이제 두 짐승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제 다니엘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하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한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것이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서도요, 우리가 정말 이 토라의 기본 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이 정확하게 다시 풀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은 계속합니다. 8장 20절 이하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선은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여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지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BC 399년에 헬라의 소크라테스, 또 BC 384년에 아리스토텔레스, 또 437년에 플라토, 이와 같은 이 플라토는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헬라의 세력들이 왕성해가지고 이 세상의 신에 대한 사상이 그때 굉장히 팽창할 때입니다. 지금도 철학하는 사람들은 헬라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플라토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때 다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헬레니즘, 다시 말하는 인본주의, 이것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BC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은 아벨라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를 무너뜨리고 23세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전 세계를 짧은 시기에 젊은 나이에 정복했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왔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대 파사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살지 못하고 9년 뒤에 BC 322년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난데 그 사람이 딱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넓은 광활한 지역,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젊은 나이에 그 유럽 전체와 아프리카 전역, 애국 그 지역, 그 다음에 뭐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 점령을 한 뒤에 더 점령할 땅이 없어서 서러서 울었다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죠?
그 많은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일찍 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그를 보필했던 네 장군이 그 지역을 네 지역으로 나누는데 정확하게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죠. 조금 전에 다니엘서 8장이죠. 그래서 시리아와 이스턴, 이 동아시아 마이너는 셀루시스가 점령을 합니다. 애굽은 톨레미입니다. 그 다음에 터키 이쪽으로는 리스마우스가 점령을 하고 저쪽 유럽 쪽 그리스, 헬라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은 카산더가 점령을 합니다. 이 네 장군이 그대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요, 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애굽은 톨레미가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이란 지역, 요 지역은 그릭 임파이어, 이것은 셀루시스가 장군이 점령을 합니다. 이 지역은 카센드라, 이 지역은 전체를 이렇게 네 장군이 하나, 둘, 셋, 네 지역으로 갈라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쫙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티오커스 4세가 시리아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이 BC 171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200년 동안 그냥 남북 또 동쪽에서 대국가들이 서로 싸우는 틈에 샌드위치에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참 이스라엘의 위치가요. 여기에 그리스가 있고 여기에 바벨론이 있고 여기에 에집트가 있죠. 대강대국 속에서 여기서 그냥 북새통이 싸우고 서로 정복하고 서로 싸울 정도로 여기 꼭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길로 가려면 애굽을 가는 일이 지나고 애굽이 또 북쪽을 전혀 이리 가고 그래서 이 지역이 200년 동안 대국의 서로 세력 다툼에 얼마나 시달려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달림 중에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바로 성전을 더럽혔던 장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정당이 있었습니다. 오르소독스, 종교적인 정통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점진적인 헬라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성향이 짙은 이 정통파들은 애굽이 종교 자유를 허락해 주니까 애굽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교를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니까 애굽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헬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 헬라는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는 것을 간섭하고 이방신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통파들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 또 정치를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헬라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에서 그런 사상 이것들이 귀족들에게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적인 올소독스 정통파하고 점진적인 헬라파의 서로 세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헬레니즘 혹은 이방 헬라 문화와 유대교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하고 점점 성전에 있는 모든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것들을 간섭하고 이방신은 제우신 신을 자꾸 섬기려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니까 대제사장이 그것을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동생은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딱 손을 잡아가지고 내가 대제사장이 되면은 당신에게 나를 대제사장 세우면은 즉각 성전의 모든 것을 당신이 제우스 신을 섬기게끔 허락을 하겠다 하는 조건을 맺는 언약을 딱 맺고 난 뒤에 자기 형인 대제사장을 죽입니다. 이와 같은 피비를 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헬라의 사상들이 물결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이 신앙을 침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도 온 세상과 교회의 헬라의 문학이 얼마나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영향력을 받았던 헬레니즘, 이 헬라식의 이 사고방식은요, 이 세상의 세상적인 유행 풍습이 됐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얼마나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적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것은 그때 당시 BC 168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굽을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승리를 마칠 단계에 헬라 다음에 누가 옵니까? 로마가 커지게 되죠. 알렉산더가 죽고 내 장군이 이제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데 서서히 로마가 또 강성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저 밑에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굽 땅까지 가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그 전쟁하는 그 모습 보니까 거의 승리하거든요. 그럼 점점 더 헬라가 커집니다. 이때 로마가 간섭을 합니다. 간섭을 하니까 그 간섭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 안티오코스가 애굽 정복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애굽에서 군대를 철수해가지고 다시 시리아로 올라가는데 어디를 통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통해서 갑니다. 건널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홧김에 자기가 그 정복을 꿈꿨던 것을 이루려던 것이 좌절되자 이 안티오코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그 장군들에게 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모든 금과 기문을 다 파괴시키고 믿는 사람들을 3일 동안에 4만을 죽입니다. 그리고 4만 명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하나님이 앉은 그 성전 이 제우스 신을 아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는 모든 희생물만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잡은 피를요 온 성전에다 막 뿌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 그 금광은 다 뜯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도라 스크롤 두루마리죠. 거기를 조각조각 다 찢어가지고 그 제단에 돼지 올려놓은 거기다 불태웁니다. 산산적으로 그 하나님의 귀중한 도라 말씀이 다 붙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요. 이제 안티오코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성전을 더럽히고 난 뒤에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부터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그 법을 그대로 지키는 이 다이어트 음식 관계를 이제부터는 그만다. 더러운 음식 다 먹어야 된다. 음식.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낳고 난 뒤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와 같은 절기를 또 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봄에는 뭐가 있습니까? 패스오버 유월절이 있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그 다음에 초실절, 성령 강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들었던 오순절, 그 다음에 그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절기를 그때부터 다 금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토라를 소유하는 것을 금합니다. 집에 있는 토라를 전부가 다 불태웁니다. 토라를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장식은 전부 다 때려부셔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제우스 신전가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영적인 이 뭡니까? 파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말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외세를 보면은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대세력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없애가지고 파괴를 시키던가 이거 아니면 죽여버린다 그런 세력이 있고 또 한 세력은 죽이지는 않고 그대로 살려둡니다. 그러나 절대로 믿던 것을 허락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과거 일제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들이 첫째 우리 언어를 금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말을 없애버리려고 일어를 자꾸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부 이론을 자자를 해가지고 우리 실비안 목사도 명자, 또 우리 저 목회자에 가면은 자자가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네 명이나 됩니다. 명자, 계자, 춘자, 뭐 금자, 전부 그때 왜 일본식들입니다. 전부 그 한국을 말살시키. 말살이 아니라 동화정책입니다. assimilation. 말살하고 동화하고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혼 모든 것을, 문화를 전부 일본 걸로 바꾸듯이 헬라로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투쟁이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투쟁인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내에서도 토라를 끝까지 이것을 외세 침투해가지고 거기에 동화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토라를 끝까지 지키는 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적당히 탈바는 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혼란과 빛이 사라진 어둠의 세계로 이스라엘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이슈는 셀루시드 왕조의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타협주의, 배돌 행위, 믿음에서 변질된 행위가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요. 교회가 세상하고 싸운 것은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high view on scripture,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여겨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파하고, 이 세상의 물결이 요즘 얼마나 변질됩니까? 오바마 취임식 때 기도를 하는 목사님, 얼마나 이 세상 물결에 잘 타는 목사님이 탑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해야 부흥이 되니까 그 식으로 전부 지금 동화하고 있습니다. assimilation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배도 행위는 주님께서 예언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건 끝까지 헬레니즘, 이 세상 물결을 배척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키는 사람을 내가 몇 명이나 보겠느냐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세기 동안 이방 세력들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독 행위를 일삼았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커스는 제우스 우상으로, 로마 헤드라인은 주피터 우상으로, 지금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황금 성전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안티오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우카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요, 역사는 반드시 반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앞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앞으로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안티오커스 4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에서 불법한 자, 불법한 자를 우리는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까? 일반 설교를 보면 lawlessness, 그냥 법이 없다고 영어 성경 김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 그걸 보면은요, 토라를 없애고 말살시킨 것이 불법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안티오커스 4세가 불법의 행위를 한 것이 뭐냐면은 토라를 없애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유대 종교의 모든 것을 말살이 아닌 변질시키는 것을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다시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한우카를 통하여 종말에 있을 일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한 레위 족속의 제사장인 마티아스는 예루살렘 서북쪽에 모딘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이
거기에 제단인데 그 제단에 강요를 받습니다. 돼지를 잡아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이 마타디아스 제사장은 이것에 불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 마카비가 반란군들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 헬라 세력에 대항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하여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항하고 난 뒤에 성전에 가가지고 더러워진 모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성전에 불을 붙이고 불을 하나 붙여서 하루밖에 쓰지 못할 조그만 기름으로 8일 동안을 성전을 밝혀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난 뒤에 키슬레프 25일 오늘 저녁 유대인들 그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봉헌합니다. 하는 것이 한우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우가는 정치적으로는 외군의 압박에서 풀려난 것에서 승리한 것을 축제로 여기지만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게 군대의 승리입니다. 반란 군대 그것을 무찌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듯이 그 조그만 군대들이 강력한 이 안티오코스 4세 헬레파들의 군대들을 다 무찌렀습니다. 그래서 군대 행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은 한우가 군대 행렬은 없어요. 이 군사적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없고 영적인 의미에서 한우가를 줍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하는 것을 지켜가지고 8일 동안 회개하고 깨끗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1일 읽을 하나님의 말씀 2일 읽을 한글 말씀을 어제 제가 어저께 저녁에 메시아는 유대인 목사님한테 받아가지고 다 소화를 못했어요. 매일매일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대로 도라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이 한우가를 통하여 축제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문 말씀으로 봉독이 된 것 같이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 The Feast of Dedication 한우카를 의미합니다. 네 이름이 때는 겨울이다. 지금 시애틀이 44년 만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지난 금요일 전부터 눈이 왔습니까? 아니죠. 화요일부터 눈이 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성전 밖을 보니까 이만큼 눈이 쌓였지 않습니까? 겨울에. 때는 겨울이다. 우리가 이 수전절을 지금 크리스마스와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왜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에 다니셨을까요?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가는요 이제 메시아가 동편에서 다시 영광이 옛날에는 동편의 나무에서 동편에서 영광이 떠났죠. 승천하셨죠. 다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성전에 오셔서 성전의 영광을 가득 채우게 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행각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구입한 것을 보면은요.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요 앞에 정문 있고요. 일로 쭉 가면 이게 동편입니다. 이게 서쪽이고 남북쪽에 이게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거 솔로몬 행각. 이거 자세히 보면은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셨다고 그랬죠. 수전절 이 한우가예요. 그래서 이 누굴 보면 이게 솔로몬 행각이고 이게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 나와서 솔로몬 행각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솔로몬 행각을 다니셨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을 향하여 다시 이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이것을 기다리면서 한우가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장면과 성전하고는 관계가 있죠. 물론 신학적으로 볼 적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해가지고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편산
지상전이 마실 적에 7년 전에 올라갔던 들림받았던 하나님의 신부들이 다시 주님과 함께 지상제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예수님께서 하늘가에 이렇게 그 성전 행각에 들어섰던 모습이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곳에 회복이 될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 완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한우가 한번 연결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는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바람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시고 난 뒤에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려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한우가는 두 가지의 세계관, 다시 말하면 즉 세상 풍습의 대표적인 헬레니즘 사상의 세계와 토라의 하나님 말씀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토라 회복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작은 불이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철저하게 안티오코스 4세가 그때부터 알렉산더를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때 그 철학들이 너무 이 세상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쳤기 때문에 온 세상적인 풍습과 심지어는 성경 해석까지 교회에 확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더러워진 우리의 성전을 이번 한우가에 청소를 하십시다. 정결케 하십시다. 깨끗게 하십시다. 그리고 반복되는 한우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합니까? 성전을 짓게 하고 난 뒤에 처음 3년 반은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중간 3년 반이 지나자마자 적그리스도가 과거에 안티오코스 4세가 제우스 신을 홀리 오브 홀리 성소에 갖다 놓은 것처럼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한우카요. 재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은 666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아구리에 걸려가지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그때는 세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만 됩니다. 당시에 안티오코스 4세가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강요한 것처럼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와의 절기를 폐할 것입니다. 안식일 성수지를 지키는 것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소유하고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믿는 것을 금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 이것을 먹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편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함께 임해가지고 전부 이것을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곧 임하게 됩니다. 램프의 기름이 육체적인 빛을 가져오는 것처럼 기름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과 빛을 가져오는 도라를 대표합니다. 이 빛이 도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이 꽉 들은 채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암흑세계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도라 운동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여 법은 빛이여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궁창에 달과 별들이 서로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램프 속에 기름이 타올라야만 빛을 가져온 것처럼 토라의 지식이 기름 이것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네. 이 빛은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니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게 뭐라는지 압니까? 기름은 하나님의 도라 말씀인 것입니다. 또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 수전절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 그대로 재현을 통하여 앞으로 적 그리스도에 있는 일들을 이 한칼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이 한우카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즐겁고 기쁜 이 아름다운 계절 성탄의 계절 한우카의 계절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마지막으로 아론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수와 하마시약.